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서방의 제재는 러시아산 에너지에도 가해지면서 국제유가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출렁거렸습니다. 가뜩이나 인플레이션 압박에 허덕이는 세계 경제 회복의 둔화 움직임도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 변동이 우리나라 물가에 큰 영향을 미쳐왔는데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동시에 급등하게 되면 그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고 3대 에너지 시장의 최근 상황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2020년 에너지원별 소비에서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83.1%를 차지하고 있으니 글로벌 에너지의 절반 이상이 중국과 미국, 유럽에서 소비하고 있죠. 천연가스는 메탄이 주성분인 화석연료로서 석탄 석유에 비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불순물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좋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 발전 효율은 천연가스 40%, 석유 37%, 석탄 34%입니다. 글로벌 천연가스 소비는 2010에서 2020년 10년 동안 21% 큰 폭 증가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생산, 주요 생산지는 미국 중동 러시아이며 2020년 기준 생산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24%, 중동 18%, 러시아 17%입니다. 천연가스 소비, 주된 소비 시장은 미국, 유럽, 동북아시아이며 2020년 기준 소비 비중은 미국 22%, 유럽 14%, 동북아시아 13%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천연가스의 최대 생산 국가이며 소비 국가이므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도 경제에 큰 영향이 없지만 유럽과 동북아시아는 생산이 없는 소비 국가이므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합니다. 유통구조, 채취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배로 운반하는 액화천연가스와 파이프라인을 통한 배관천연가스로 나뉘며 액화제기화 과정이 추가로 필요한 액화가스 가격이 더 높습니다. 유럽은 지리적 이점을 살려 러시아로부터 배관가스를 주로 공급받고 동북아시아는 중동 등으로부터 액화가스를 수입하며 미국의 경우 배관을 통해 자체 조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구조 변화. 과거 천연가스 시장은 소수 공급자가 우월한 입장에 있는 상황에서 공급자는 초기 거대 투자자금 회수 목적으로, 구매자는 안정적 물량 확보 목적으로 장기물 계약 관행을 유지해왔으나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 이후 과잉 공급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근래에는 구매자 위시장으로 변화했습니다. 기체인 천연가스는 석탄 석유보다 채취 보관 운송이 어려워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수적이며 위험 최소화를 위해 장기 대규모 물량 계약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그간 유럽에서 단기 계약으로의 전환이 추진되어 도매 구입 가격이 현물 가격에 근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현물 시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유럽 천연가스 도매 가격이 급등하였으며 최근 현물 가격 변동성 확대로 유럽 천연가스 시장 불안이 증폭되었습니다. 그럼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을 통하여 천연가스 시장 구조의 변화를 준 미국의 셰일오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 들어 세계 경제의 호황이 지속되고 거대한 인구가 있는 브릭스 국가의 성장으로 세계는 석유 공급 부족 상황을 겪게 됩니다. 산유국들은 석유를 무기화했고 미국과 유럽, 아시아 각국들은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깊은 바닷속이나 북극해까지 들어가 유전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특히 미국의 석유 기업들은 유가가 상승하면서 비전통 자원에 대해 관심을 돌리죠. 비전통 자원이란 부존 상태가 전통적인 석유 가스와 달라 기존의 채굴 방식으로는 생산할 수 없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비전통 자원은 기술적으로 채굴할 수 없거나 생산한다 해도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나 유가가 치솟자 미국의 석유 기업들은 미국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셰일 자원의 채굴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합니다. 마침내 2000년대 중반 미국 석유 기업들은 수평 시추, 수압 파쇄 기술을 상업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기존의 석유 가스가 수직으로 시추기를 넣어
압력에 의해 채굴하는 것과는 달리 실자원 채굴 기술은 수평으로 시추한 후 모래와 첨가물로 혼합한 물을 초고압으로 분사해 실층을 파쇄하고 이를 통해 흘러나오는 석유나 가스를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이 개발되면서 셰일 자원이 풍부한 미국 여러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셰일러시가 일어납니다. 미국은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 기준 미국 소비량의 65%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죠.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으로 세계 교역량의 25%를 차지합니다. 셰일 오일의 투자가 늘어나며 단시간에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급증해 2005년에는 하루 70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했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석유의 공급 과잉이 심화되면서 유가는 2014년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2014년 11월 OPEC 총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 방어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자 유가는 급락하여 배럴당 $50 아래로 떨어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OPEC이 생산을 감소시켜도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이 크게 늘면 유가 방어가 효과가 없을 거라 생각한 것이죠. 미국의 경제 전문 기관에서는 유가가 $60 수준이 되면 미국 신규 셰일 오일의 절반 이상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는 공급의 법칙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가가 40에서 $50로 낮아졌지만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은 오히려 더 크게 증가합니다. 미국의 생산업자들은 보다 효율이 높은 셰일 오일 광구에서 더욱 진전된 기술로 생산비를 낮추면서 석유 공급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즉, 가격 하락으로 인한 공급량의 감소 효과보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공급량의 증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죠.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 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 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7권 세트.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7권 세트로 경제 인싸되기.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이 제안하는 더욱 쉽고 재미있는 공부 방법. 경제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7권 세트.